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 주안동에 있는 매물 소개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여기 이제 큰 대로변 바로 인천 기계공고 인근입니다. 바로 대로변 안쪽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층수도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봤는데, 지금 9층에 또 1억 7천 대의 주택 등기입니다. OP 등기가 아니에요. 주택 등기인 9층 3룸에 아주 깔끔하고 남향집이 나와서 한번 와봤고요. 금액대는 뭐 1억 7,500으로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시형 아파트 찾는 분들 있으면 정말 빠른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도 좀 빨리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기 전에 빨리 영상을 업로드 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지금 내부가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는 공실로 냅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세 때문에 뭐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뭐 전기세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납부하면은 불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지금 불을 하나도 안 킨 상태에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집이 기본적으로 밝습니다. 왜냐면 거실이 남향이고 이쪽으로 동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실 쪽 보시면은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중층에 9층에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이게 입구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은 불이 좀 꺼져서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 키높이 신발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예, 이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른편을 보면 오른편으로도 산문 키높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납장이나 이제 신발장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입구 쪽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보면은 여기 이제 망입률이 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준신축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곰팡이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입구 들어와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어둡지 않아요. 앞으로 막힘없이 밝습니다. 옆쪽에는 건물은 있지만 이 건물보다 낮은 건물이라서 앞쪽이 막힘이 없어요. 반대편 그냥 옥상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나가서 예, 두 번째 방. 예, 두 번째 방 중간 방인데, 중간 방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넓은 사이즈이고요. 웬만한 침대나 책상 들어와도 공간은 넉넉해 보입니다. 역시나 옆에처럼 옆쪽이 이제 그냥 옥상이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앞쪽에 막힘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살거나 차는 없어요. 그래서 해는 아주 잘 들어오고요. 예, 나가서 거실과 주방입니다. 이 가운데 좋은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주방 공간도 아주 넓어요. 보시면은 이 세면대부터 해갖고 기역자형 주방이고요. 냉장고 두 대 위치 가능합니다. 아, 작은 것과 큰 거 두 개 두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구 가스 쿡탑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 펜던트 조명도 이쁜 걸로 달려 있고요. 3구 가스 쿡탑 아래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안방 보고 저 거실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안방 모습이고요. 예, 자칫 보면은 안방이 좀 작은 거 아닌가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쪽을 통해서 이쪽에다 이제 파우더룸처럼 화장대 하나 두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침대를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안방도 특별히 막힘은 없어요. 이쪽에는 예, 보일러실 겸 또 통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세탁기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폭이 아주 넓은 통베란다. 앞쪽으로도 남향 쪽으로 막힘이 없는 안방 쪽 베란다입니다. 보일러실 겸 베란다. 그리고 나가서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소파 두시고요. 이쪽에다가 포슬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벽체 쪽에 TV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도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제법 널찍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베란다에도 세탁기 두실 수 있는데 이쪽에다가도 보시면 거실 쪽에다가 세탁기 두실 수가 있어요. 남향 쪽에다가 빨래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실 베란다입니다.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쪽도 앞쪽으로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앞쪽이 꽝 뚫려 있는 거실 모습이고요. 이렇게 딱 닫아두시고 저쪽에 이제 또 파라공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나 도시형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지금 불이 꺼져 있지만 굉장히 밝은 남향 거실에 오피등기도 아닙니다. 주택등기. 일단 주택등기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여기까지 로얄층의 도시형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준신축이고 깔끔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밝고요. 금액대는 그래도 제법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빠른 문의 주시면 답사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유선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